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남성형 탈모가 있으시고, 그리고 M자가 비교적 넓으신 분이 헤어라인 교정과 그리고 탈모증 보완 수술로 모발 이식술을 받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37세의 남성분입니다. 헤어라인 상태를 보시면은 헤어라인 자체가 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M자가 넓어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헤어라인 중앙도 약간 블러링이라고 해서 명확지 않은 그러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미리 그려놓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하시는 형태를 저희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이분의 얼굴 비례나 얼굴형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정해놓은 사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3000모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분은 비절개를 원하셨습니다. 그 후두부 상태가 이제 비절개 하기에 적합해서 저희가 비절개 수술로 진행을 하였고, 3300모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자, 1년 뒤에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헤어라인 중앙, 양측 애명, 그리고 축두부 라인 일부가 적절히 이식이 되었고요. 또 이분은 탈모 치료제를 이제 지속해서 복용하셨습니다. 헤어라인 교정과 남성형 탈모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래 이마가 넓으신 분이 탈모증으로 헤어라인 뒤쪽이 계속 후퇴함으로써 더 넓어 보이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식술을 이제 적절히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탈모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탈모 치료제 복용을 권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받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0대 후반 남성분이 헤어라인 교정과 남성형 탈모 목적으로 모발 이식술을 적절히 받고 좋은 결과를 얻은 실제 수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